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규모 정월대보름 행사가 4년 만에 부산 경남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오랜만에 보름달 아래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올 한 해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황보람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정월대보름 저녁 날이 저물면서 미리 세워진 달집에 불이 붙여집니다. 10m 높이의 대형 달집은 둥글게 떠오른 환한 보름달 아래 훨훨 타들어갑니다. 시민들은 타들어가는 달집과 함께 모든 애군이 날아가고 행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경남에서는 진주와 함안, 산청 등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가 열리며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했습니다. 마음이 붕 뚫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몸 건강한 게 최고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감회가 새롭고 또 보니까 또 기분도 좀 덜 뜨는 것 같고 모든 애군이 잘 물어나가지고 한 해가 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9곳에서 대형 달집 태우기나 달집 점등 행사가 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지 4년 만에 열렸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곳곳에서 그동안 취소됐던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창원시에서는 달집 태우기에 앞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인 진동 큰 줄다리기 행사도 열렸습니다. 신명나는 풍악과 함께 줄다리기 줄이 벗겨지지 않게 한가운데 커다란 비녀목을 끼웁니다. 잠시 뒤 우렁찬 징소리와 함께 줄다리기도 이어졌습니다. 4년 만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다시 열린 가운데 2023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은 지켜보는 이들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